일주일 장보기 그리고 반찬 만들기. 첫째 날, 알타리 무 김치 만들기. 안녕하세요, 율로리아입니다. 일주일 반찬 만들기 장보러 왔어요. 이번 주는 카레 라이스도 먹고 싶고 동태찌개도 먹고 싶더라고요. 두부도 큰 걸로 구입하고 핵감자도 2kg이나 구입했습니다. 감자 많이 구입했으니까 감자 샐러드도 만들어요. 그리고 알타리무. 너무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마트 몇 바퀴를 돌고 돌고 돌다 결국 알타리무를 구입했습니다. 알타리무를 왜 사왔을까요? 집에 와서 후회를 합니다. 남편아, 어쩌려고 그랬어. 반찬 만들기도 미룬 채 눈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습기가 차기 시작하는 알타리무. 새벽 1시 결국 알타리무 김치를 만듭니다. 만들기 전에는 머리도 아프지만 만들고 나면 후회 없는 맛입니다. 2, 3kg 사이의 알타리무 한 단 손질을 해주어야 해요. 그리고 평상시보다 큰 믹싱볼이 있어야 합니다. 김장용 믹싱볼이지만 꺼내오는 것도 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맛있는 알타리무 김치 만들고 싶다면 큰 믹싱볼을 준비해주세요. 할머니가 심부름시키던 바로 그 다라이입니다. 그리고 알타리 하나하나 다듬을 마음의 여유를 준비해주세요. 무껍질은 물에 깨끗이 씻어도 괜찮고 이렇게 칼로 긁어주어도 됩니다. 무와 줄기 사이는 잘 다듬어주세요. 이 맛있는 알타리무를 구입하고 고민에 빠졌던 건 창고 속에 김장용 믹싱볼을 꺼내야 한다는 것과 하나하나 다듬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 아니 귀찮음. 이 두 가지만 이겨내면 정말 걱정거리 없습니다. 무 다듬기는 아무도 안 볼 때 감자 필러로 쓱쓱 재빨리 다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물에 담그고 수세미로 닦아주어도 돼요. 이 부분은 꼭 칼로 잘 다듬어주세요. 물에 여러 번 깨끗이 닦아주세요. 통으로 담아야 더 오래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절이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반으로 잘라줄게요. 반으로 자르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나중에 꺼내서 먹기 편하게. 김치 먹을 때마다 잘라주려면 또 귀찮아지잖아요. 부엌칼 손에 든 김에 한 번에 처리하기. 손에 들고 자르기 위험하다면 도마에 올려두고 잘라주어도 됩니다. 김장철이라 무가 정말 맛있어요. 요리 초보인 분들께 꼭 해드세요 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알타리무 한 단에 천일염 200ml 한 컵 골고루 뿌려주세요. 손질한 알타리무 바닥에 깔아주고 천일염 한두 숟가락, 또 알타리무 올려주고 천일염 뿌려주세요. 사 먹는 김치도 맛있지만 마음이 편안하진 않잖아요. 직접 만들어 먹는 김치는 마음도 편하고 맛도 있고 좋아요. 장보고 알타리무랑 눈싸움 하느라 다른 반찬 바로 만들지 못했지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잘했다 스스로 뿌듯해집니다. 설탕 한 숟가락 함께 뿌려줄게요. 요즘 무 자체가 달달해서 생략 가능합니다. 골고루 섞은 후 한두 시간 절여줄게요. 반으로 자르지 않은 알타리무는 4시간 절여주세요. 더 중요한 건 수시로 지나다니며 뒤집어 섞어주세요. 드라마 한편 다시 보기 보고 올까요? 요즘 재미있는 드라마 많더라고요. 드라마 보기 전에 찹쌀풀 만들어 식혀주세요. 알타리무 한 단에 사용할 찹쌀풀이에요. 물 300ml에 찹쌀가루 두 숟가락 듬뿍. 찹쌀가루 대신 밀가루 사용해도 괜찮아요. 불을 켜고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끓기 시작하면 불 끄고 저어준 후 식혀줍니다. 인덕션 하이라이트 잔열 남아있으니까 열이 없는 곳에 놓아주세요. 양파, 쪽파 한 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배 또는 사과 필요해요. 그런데 쪽파 없어서 대파 대신 사용할게요. 중간 크기 양파 2개에 그리고 사과 반쪽 넣고 믹서기에 갈아야 하는데 새벽이라 믹서기 사용 못합니다. 쪽파는 알타리무 길이로 잘라주면 돼요. 드라마 보고 있더라도 잊지 말고 알타리무 섞어주세요. 1시간 30분 정도 지나 절임 정도를 확인해주세요. 작은 무는 이렇게 휘어짐이 부드럽게 잘 절여졌습니다. 조금 큰 무는 휘어짐이 덜 부드럽지만 그만 절이고 3번 정도 씻어줄게요.
알타리무 김치 양념 만들게요. 찹쌀풀 또는 밀가루풀 300ml에 고춧가루 7숟가락 넣어주세요. 갈은 사과 대신에 매실청 40ml, 멸치액젓 40ml, 새우젓 1.5숟가락, 다진 마늘 2숟가락, 그리고 생강 안 녹아서 생략할게요. 양념을 골고루 섞어주세요. 빨강색 약해서 고춧가루 한 숟가락 더 넣었어요. 씻어놓은 알타리무와 양념을 섞어줍니다. 쪽파 대신 대파 그리고 양파 넣어주세요. 골고루 섞어줍니다. 작아요. 믹싱볼이 정말 작습니다. 김장용 믹싱볼 꺼내서 팍팍 섞어주세요. 알타리무 줄기 잘라놓은 건 다른 반찬 만들려고 소금물에 데쳐서 냉장고에 두었어요. 괜히 고민했죠.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말이에요. 저도 김치는 사 먹는 거다 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만들어 먹다 보니 더 맛있고 부자가 된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김치 부자가 되어보세요. 군침 도는 알타리무 김치, 김치통에 차곡차곡 예쁘게 담아주세요. 쪽파와 사과, 생강이 생략되었지만 정말 정말 맛있는 알타리무, 아니 총각무, 아니 달랑무. 얼른 맛있어지게 실온에 하루 보관하세요. 알타리무 김치 나왔습니다. 밥 얼른, 아니 라면 얼른 끓이고 싶은 비주얼입니다. 이제 마음 편안하게 자야겠어요. 그럼 여러분, 안녕! 맛있게 드세요.